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영양식품학과 교수 임은서입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섭취하기 전까지 전 단계에서 오염될 수 있는 위해 물질의 혼입 여부 확인 및 관리 방법을 식품위생실험 교과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웰빙 축으로 식품 소비는 다양화, 고급화, 간편화됨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과 면역부전 환자 수의 증가, 국제무역의 증가로 식중독균의 오염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약 및 항생물질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균주 출현과 더불어 인구 구조 변화로 간편식 선호와 외식 횟수 증가 등으로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식품 위생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식품 위생 실험을 통해 배우게 될 식품 위생 검사란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관능학적 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 등을 확보하고 위의 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한 규제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검사 종류로는 위생지표세균, 식중독과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 및 기생충 등의 미생물학적인 검사와 자연독, 위의 금속,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항생물질, 곰팡이 독소 등의 화학적 유독물질 검사 및 식품의 외관, 색, 냄새, 경도, 이물질 등의 물리적, 관능검사 등이 있으며 본 교과목을 통해 식품위생검사의 종류와 검사 원리 및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식품 내에 함유된 위생지표균 및 병원미생물의 오염 여부와 자연성 및 화학성 식중독 원인물질의 존재 유무를 분석하고 식품에 기인하는 유해물질 구명과 오염 수준 결정을 위한 식품위생검사 방법을 학습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식품위생검사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 확보와 식중독 사고 및 공중보건의 위해 발생 감소를 위한 식품 관련 법적 규제에 부응하고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식품위생실험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 제조와 품질 관리 방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 습득을 수업 목표로 합니다. 식품위생실험 교과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은 각각 30%씩 하고 출석 20% 및 과제 20%를 반영하여 학습 성적을 평가할 것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식품위생관리 전문의로서의 자질을 갖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